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국내 모터쇼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럭셔리카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명차 중에 명차 벤틀리부터 1200마력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 그리고 영국 왕실의 의전차로 유명한 롤스로이스까지 이 명차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니 정말 황홀했습니다. 카센터 식구들 또 질투하시죠? 마지막으로 초특급 친환경 슈퍼카 포르쉐 918 스파이더를 만났는데요. 가솔린 엔진과 두 개의 전기 모터를 단 하이브리드 슈퍼카로 이 녀석을 타고 한국까지 달려가도 될 만큼 압도적인 주행 성능에 연비까지 갖춘 녀석이었습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었거든요. 편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많고요. 규모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친환경 모터쇼인데요. 기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정말 달리고 그리고 즐기고 좀 낭만이 있는 그런 친환경 무드를 강조했다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카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좋다 좋다. 좋은데 다 닿나? 딱 좋다. 예. 네. 아, 좋아. 아, 이 장진태 기자님이 이제 해외 소식까지 저희한테 전해주시네요. 아, 다시 보이는데요. 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진짜 솔직히 진짜 부러워요. 네. 솔직히 장진태 기자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독일에 한번 그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새로 나온 신차들에 대한 어떤 뭐 각 회사들의 전략들, 아니면 뭐 친환경적인 차, 그다음 미래 자동차들 소개하는 곳까지 예, 예.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레이스뿐만 아니라 뭐 예. 모든 자동차에서 나오는 컨셉카부터 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볼거리가 많고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이브리드는 많이 나오고 있었던 추세기는 한데 네. 이제 그만큼 친환경적이긴 한다면 시속이 이제 뭐 시속이 빠르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속도가? 그런 네. 예,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독일에서 나오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뭐 환경적으로나 네. 뭐 속도나 네. 두 가지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합니다.